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곳은 도심 속의 작은 쉼터입니다. 강아지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이 친구의 이름은 세상이인데요. 처음엔 자기 이름만 불러도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소심했었는데 이제는 애정 표현에도 거침없습니다.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그가 세상이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설채현 수의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두숨을 기다리는 시간 눈에 비친 모든 게 아름답게 빛나는 Today 1, 2, 3 널 만나는 그 순간 항상 쫓아다니고 놀자 보는 착한 아이 1, 2, 3 날 보며 웃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나 그냥 1, 2, 3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고요. 네. 어떻게 세상이를 만나셨나요? 세상이는 사실 그 우리 대규모 번식장 있잖아요. 강아지들 새끼만 계속 낳아서 이제 판매하는 번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번식장에 구조하러 갔다가 제가 제일 처음 그 뜬장이라고 하죠. 이 바닥도 없고 바닥도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온 사방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그 장에서 가장 처음 꺼낸 아이였는데 꺼낼 때 너가 이제 세상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 네.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라고 해서 세상이라고 지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동물 행동 전문가 혹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가라고 네. 불리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기본적으로 수의사잖아요. 그래서 네. 수의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 이 아픈 아이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보호자와 좀 잘 살게 하고 버려지지 않아서 안락사 당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수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버려지는 아이들의 한 6, 70%가 문제 행동으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로서 꼭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행동을 고쳐서 버려지지 않게 하고 뭔가 보호자와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우리의 그 목적, 보통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그 목적에 맞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천만이 넘는 반려동물 시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잘 행복하려면 이 반려동물을 잘 이해해야 할 텐데요. 오늘 강연에서 네. 그 이해하는 데 조금의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의사이자 트레이너, 그래서 몇몇 친한 분들은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켰다고 수레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저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물음표, 왜?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내 꿈이 수의사였어서 수의대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약간 좀 허망한 느낌도 들고 내가 다른 수의사들과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유기견이 너무 많고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 얼마나 될까요? 취재해봤더니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기견들이 안락사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충격적인 조사 자료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가족은 저는 적어도 90%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 12%. 100마리가 분양되거나 입양이 되면 그 중에 12마리만 처음 만난 가족들과 평생 살다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나머지 88마리는 여러 집을 전전한다거나 아니면 버려져서 안락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또 궁금해졌어요. 당신이 개를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이 첫 번째가 이사를 가야 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짖어서 세 번째가 배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 이사를 가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건 사실 핑계에 불과하죠. 만약에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짖지 않는다거나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강아지를 파양한다거나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결국에는 행동 문제 때문에 버린다라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 이유를 합치면 대략 60%가 넘는 강아지들이 결국 행동 문제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제가 처음에 수의대를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애완견. 사실 지금도 여러 기사나 가끔 어딜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애완견이라고 쓰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제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애완견 할 때 애는 사랑 애.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완이 장난감의 완구, 애쓰는 완, 희롱할 완자인데요. 결국에는 애완견은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보는 사람만 행복하면 됩니다.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애완견이라는 뜻은 나만 행복하면 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고요. 반려견의 반려라는 뜻을 파고들어 보면 짝반짝녀, 그러니까 짝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진정한 짝이라는 뜻인데 사실 진정한 짝이라고 하면 우리 상대방도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행복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말만 반려견이고 애완견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같이 행복하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우리가 애완견과 반려견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 행복한 건데 이 서로 행복하려면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소통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강아지와 반려견 사이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보호자가 계속 말만 하는 일방향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 돼인 줄 알 거다. 우리가 항상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그거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안 돼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우리 개는 왜 항상 내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항상 화만 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면 그래, 너가 교육받아야지, 너가 훈련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보호자가 이 아이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네, 감정. 우리 반려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소통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스탠리 코렌 박사가 연구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부분에서 30개월, 2년 반 정도에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건 15년에서 20년 동안 30개월 사람 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3, 4살짜리 아이를 15년에서 20년 동안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감정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불안,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같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죄책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네, 사실 우리 반려견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세게 혼내면 막 되게 장화시는 고양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안다는 표정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정확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정을 지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보호자가 빨리 넘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책감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네, 복수심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보호자분들은 내가 뭘 잘 안 해줘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복수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들의 감정이 있는데요. 이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의인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아지들이 복수를 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리불안을 가진 강아지들인데요. 분리불안이라고 하면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의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불안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불안하다 보면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노약자분들이 가끔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서 어떤 행동을 하죠? 오줌을 싸게 됩니다. 근데 이 오줌 싸는 게 복수를 위해서 싸는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불안한 마음에 괄약근이 풀려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게 되는데요. 분리불안을 가진 강아지들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고 평소 때는 화장실을 잘 갔지만 아무데나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들어오면 보호자는 이 아이를 혼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자기가 한 행동 이후에 한참 뒤에 체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혼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 보호자는 오랜 시간 외출하고 나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이렇게 이해한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들어오게 되면 식탁 밑이나 소파 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쳐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너무 강하게 가르치거나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보호자분들이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감정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친구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봤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보호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표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표정과 강아지의 표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 포유동물이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인데요. 얼굴의 표정 자체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쁠 때와 슬플 때의 그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 거죠. 하지만 이런 얼굴 표정 말고도 정말 중요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표는 공격성 사다리라고 하는 건데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차근차근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물기까지 가는가 라고 보이는 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품, 눈 깜빡거림, 그리고 낼름거림을 보이게 돼요. 이 정도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아, 나 좀 싫은데 잘 쉬고 있는 우리 강아지를 가서 만지거나 뽀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강아지들이 이렇게 메롱하듯이 낼름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절대로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 나 지금 좀 싫은데 가만히 두지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머리를 돌린다거나 몸을 돌린다거나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귀가 뒤로 넘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거나 하면 강아지들이 갑자기 분명히 졸리지도 않은데 잘 자고 왔는데 하품을 하고 혀를 낼름거리고 귀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그 노래 반갑다고 꼬리 치면 멍멍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꼬리를 치면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꼬리를 흔든다는 건 강아지들이 흥분했다는 표현인데 흥분은 기분이 좋을 때도 흥분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흥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꼬리 친다고 무조건 나를 좋아하구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다가는 이렇게 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눕기도 하고요. 눕는 경우도 사실 만져달라고 눕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눕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기분이 좋아서 만져달라고 눕는 아이들은 몸이 다 이완돼서 막 혀도 옆으로 빠져 있고요. 팔도 다 이렇게 접혀서 헥헥거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누워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근육이 긴장되다 보니까 약간 하지 말라는 표현처럼 다리를 좀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해서 너 나한테 누웠구나, 복종했구나,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황색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경직돼서 쳐다보고 그리고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리는 건 나한테서 멀어져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으르렁거리는 게 나 너 이제 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으르렁거린다는 건 나 너랑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는 표현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고 더 이상 가까이 되면 무는 척하고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물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보일 때 어떤 언어를 보이는지를 잘 이해만 해도 보호자분들께서는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서로의 소통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배우는 방법은 사람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 ABC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강아지들도 이 ABC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A는 안티시던트, 선행사건이고요. B는 behavior, 행동. C는 consequence, 결과입니다. 선행사건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 따라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한번 들면 초인종이 울린다. 그리고 개가 짖는다. 그럼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호자님들이 하는 결과. 개가 막 짖으면 보호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은 뭐 택배기사님이나 배달기사님은 떠나게 되고 행동 뒤에 결과가 칭찬이면 행동을 더하게 되고요. 체벌이면 행동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행동 뒤에 결과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보통 가장 좋은 타이밍은 0.5초. 그리고 적어도 3초 안에는 결과를 알려줘야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줌을 싸놓고 한참 뒤에 발견하고 강아지 데리고 와서 너 이거 뭐야? 라고 혼내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칭찬을 어떻게 바꿔서 아니면 이 선행사건을 어떻게 바꿔서 강아지들의 행동을 바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강아지들은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ABC의 원리로 ABC의 법칙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가 사람을 무는 건 심하게 짖는 건 산책할 때 개가 앞서가는 거 뭐 붕가붕가하는 거 사료 안 먹는 거 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서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강아지들은 사람으로 보면 3, 4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걔가 산책할 때 나보다 앞서가는 걸 보고 너 나보다 서열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3-4살 아이와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나보다 앞으로 뛰어간다고 해서 내 아들이 나보다 서열이 높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서열 문제가 아닌데요. 이 알파독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알파독 이론은 아주 예전에 늑대 무리에서 정말 가장 힘이 강력한 아이가 모든 자원을 먼저 취하고 항상 그 늑대 위주로 상황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알파독 이론이고 개는 늑대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서열이 강하게 있을 거고 보호자가 서열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잘못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이 알파독 이론을 만드신 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얘기했어. 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걔는 맞아야 돼. 걔는 때려야지 말을 잘 들어.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알파독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인데 만약에 개가 나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밥 먹는데 나를 물고 쫓아내고 자기가 먹어야죠. 자기 사료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밥을 먼저 먹고 있는데 그런 개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행동학 전문가들이 서열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유연한 서열. 유연한 서열이란 뭐냐면 가장 힘센 동물이 모든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황별로 바뀌는 서열. 마치 저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리더가 되고 조별과제를 하면 공부를 제일 잘한다거나 PPT를 제일 잘 만드는 친구가 리더가 되듯이 이렇게 상황별로 바뀌는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이 세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건 서열이 아니라 그냥 공포심을 유발해서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공포심을 유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쓰실 거면 저는 강아지는 키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동물에게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 아이들 교육을 할 때도 만약에 체벌을 하면 이게 왜 잘못됐고 이 행동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꼭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강아지들한테 체벌을 하면서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체벌하게 되면 그냥 오해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일어난 즉시 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체벌을 하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자마자 3초 이내에 그 체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칭찬을 할 때는 뭐 가끔 까먹어도 칭찬할 때마다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번이 정말 중요한데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가해줘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만 혼내고 이런 방법을 쓰면 정말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도박입니다. 그래서 도박의 법칙이 뭐냐면 매번 보상을 받는 것보다 언제 보상을 받는지 모를 때 내가 이걸 언제 성공할 수 있지 모를 때 더 그 행동에 빠져든다는 게 도박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강아지가 있어서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보호자들이 안 돼 하면서 혼냈어요. 아니면 뭐 체벌을 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없을 때 이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닭다리 하나를 꺼내 먹었다. 그러면 그동안 실패했다 한 번 딱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희열에 더 빠지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을 더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벌은 매번 안 된 잘못된 행동을 때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인 가해를 주고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그리고 인간 동물 유대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처음부터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뭔가 할 때 계속 혼나게 되면 더 위축되고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학습을 더 할 수 없게 되고요. 이 학습성 무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아지들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혼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혼나게 되면 난 뭘 해도 혼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혼내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행동은 개들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개로서 원래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짖기, 아니면 놀기, 뛰어다니기. 이런 것들을 혼내게 되면 개들은 나는 그냥 뭘 해도 혼나. 뭘 혼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학습성 무기력이고 이런 강아지들은 절대로 반려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완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체벌이 아닌 칭찬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통한 교육은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 대신에 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칭찬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훈련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 교육이란 말을 써요. 무슨 개들이 교육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개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직도 잊지 못하는 대사가 이 대사인데요. 서커스에서 사자를 채찍으로 때려서 의자에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고 훈련이 잘 됐다고 하지 교육이 잘 됐다고 하지 않는다. 훈련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것, 그걸 훈련이라고 하고요. 교육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교육인데 사실 강아지들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 뭔가 자꾸 시키는 것만 이 아이들의 욕구와 의사소통은 다 무시한 채로 내가 원하는 것만 시키다 보니까 서로 더 소통이 되지 않고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제 반려견 버블인데요. 이 지금 딸깍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제가 아까 박스를 쳐다보기만 해도 칭찬을 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고요. 버블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쳐다만 봤는데 뭔가 박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는 줬는데 지금은 안 주네 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박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와 소통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혼내지 말고 칭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잘못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악플이라는 건 그래도 약간의 관심인데 아예 관심도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잘못했을 땐 혼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무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무시를 할 때는 정말로 나무처럼 서서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프하는 친구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땐 계속 점프하면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 빨리 해줘 해줘 이러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점프를 할 때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앉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 칭찬을 해줍니다. 이 교육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슬개골 바로 이제 몇 번만 반복을 해도 아 이제 뛰는 게 아니라 얌전히 앉아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식을 줄 때는
허리를 숙여서 주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주는 게 강아지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체벌을 하면 그 행동을 덜 하게 되고 칭찬을 하면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체벌로 무시를 하고요. 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으로 스킨십이나 간식 같은 걸 주는 건데요.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많은 분들이 다섯 개 중에 이 세 개까지는 많이 지켜주십니다. 좋은 사료 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추울 때 옷도 입혀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동물병원비가 조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다섯 번째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저는 실제로 반려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행동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입장을 처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개라면 난 벌써 미쳤겠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기 의사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혼자 TV를 보고 싶다고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그나마 행복하다는 강아지들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호자와 외출하는 거죠. 이 4, 5번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이 산책입니다. 행동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우리는 사람은 안 피곤하고 싶지만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반려견들은 너무 일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아마 개들보다 훨씬 더 빨리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서 냄새도 맡게 해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의학적으로 본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야지만 이 만족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세로토닌이 낮은 동물들은 공격성이 증가하고 절제력이 부족하고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식욕이 아주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산책을 통해서 이런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 마음의 만족감이 많아지고 문제 행동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산책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가 화남, 세 번째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리가, 싸우자, 놀자 라는 감정으로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이나 흥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먼저 사회화입니다. 사실 강아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는 2개월부터 4개월까지 딱 2개월이에요. 이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평생 동안 이건 괜찮은 거야, 재밌는 거야,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가 집과 가족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책을 나왔을 때 다른 대상들은 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서 아까 보셨던 싸우자나 저리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산책줄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보호자의 잘못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강아지들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도 어떤 강아지는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가 나 쟤 싫어, 무서워 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도 강아지의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보호자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 친구, 친구, 친구 하면서 계속 만나게 해요. 얘는 싫다라고 하는데 엄마한테만, 아빠한테만 친구라고 하면서 만나게 해주면 우리 반려견들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밖에서 우리 보호자는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내가 싫은 걸 자꾸 만나게 하려고 해. 그러면 신뢰감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도망을 먼저 가고 싶어요.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갑니다. 이 산책줄 때문에. 그러면 도망을 못 가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싸움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더니 그때서야 보호자가 강아지를 안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아지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 내가 해결해야 돼.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공격성을 보였더니 쟤를 안 만나고 멀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바깥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정이나 교육, 감정이나 언어, 그리고 교육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의 해결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풍부화입니다. 행동풍부화란 뭐냐면 강아지들은 원래, 개들은 원래 사람과 살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개들 주위에서 음식을 찾아 먹었죠. 노즈워킹이라고 해서 냄새로 사람이 버린 음식을 찾아 먹고 그것이 일이자 놀이이자 생존 수단이었는데 사람들이 밥을 밥그릇에 주기 시작하면서 쉽게 주기 시작하면서 강아지들한테는 일과 놀이가 없어졌습니다. 항상 밥 먹어서 에너지가 100인데 아무 산책도 안 하고 놀이도 안 해주고 숨만 쉬고 에너지 80 상태에서 다시 먹으니까 180이 되고 이 쌓여있는 에너지들은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 풍부화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밥그릇을 치워라입니다. 원래 이들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본능을 그대로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밥그릇을 치워서 장난감에 넣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동물행동학 전문 수의사 소피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릇에 사료를 주는 것과 먹이급여 장난감에 사료를 주는 것은 아이들이 TV를 보는 것과 책을 읽는 차이와 같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TV보다 책을 줘라. 책을 읽게 하라. 근데 그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강아지들한테 일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주 반려견과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우선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고 바꿔주셔도 우리 아이가 진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선생님은 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우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 편인데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 금액 자체가 모두 동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동안 사실 이런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도 항상 이렇게 반론에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세금으로 동물을 위한 걸 만드느냐라는 이제 비반려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 반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이 돈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이런 동물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보면 한 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강아지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요? 네. 이제부터라도 그 돈이 아까워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담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름은 또리, 4살 20kg입니다. 또리가 두세 달 전부터 산책할 때 남의 개똥을 찾아 먹습니다. 워낙에 바닥에 떨어진 사료나 뼈다귀 등 잘 주워 먹곤 했는데 그 과정에 탈이 난 적은 없고요. 갑상선 호르몬 저하로 한 달 전부터 약을 복용 중입니다. 혹시 체중 유지 사료인 힐스 메타볼릭을 6개월간 먹였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걸까요? 또 주워 먹으면 혼내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이로 여겨서 그런 걸까요? 일산에서 홍상희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아유 귀여워. 안 돼. 완전 신났네요. 넌! 뭘 먹었나봐요.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선생님 지금 네. 또래가 어떤 상황인가요? 자신의 분변이나 다른 동물의 분변을 먹는 증상을 우리가 식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분증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중인 것 같아요. 사료도 네. 다이어트 사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다이어트 중엔 사람도 그렇지만 되게 좀 배고픈 감정이 생기게 되고요. 네. 밖에 나갔을 때 가뜩이나 막 여러 가지 냄새 나서 재밌는데 특히 이 고양이들이 똥을 싸놓으면 강아지들이 네, 상당히 좀 약간 별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분변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식욕을 높이는 질병이 있는지도 먼저 병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너무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목표를 체중의 2% 정도 감량되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책할 때 이런 맛동산을 찾아먹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이어트가 심하지 않은지 그리고 혹시 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던가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 살 된 강아지 덕배입니다. 1인 가구라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서 덕배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떼어 놓으려고 해도 떼를 씁니다. 출근할 때 데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덕배를 잘 떼어 놓고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이 가자고. 지금 덕배는 굉장히 안달이 난 것 같아요. 나를 네. 데려가라 라고 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보호자는 항상 같이 있어주는 보호자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강아지들 한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3, 4살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3, 4살짜리 아이들을 혼자 놓고 사람 아이들은 잘 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뭔가 어린이집에 맡긴다거나 항상 나랑 같이 다닌다거나 그래서 거의 이 정신연령 자체가 사람으로 보면 3, 4살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잘 참는 아이들이 사실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다녀줄 수 있으면 같이 다니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은 강아지들도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호자와 떨어질 수 있는 교육, 안정화 교육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히 해서 아직 조금 어려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보호자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떨어져 있는 연습을, 교육을 차근차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나이가 많아 보여요. 올해 14살 된 해피입니다. 해피가 워낙 노견이다 보니 기침을 많이 합니다. 심할 때는 새벽에 가족 모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도 감기약 처방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침이 심하다 보니까 폐가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또 노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가 체크해야 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보니까 회피는 지금 앉아있는 것도 좀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노견들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사람이 걸리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걸리고요. 14살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보면 거의 뭐 90살. 네,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0. 막 이렇게 된 나이기 때문에 아픈 곳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지금 눈도 이제 실주들이 잘 걸리는 건성 각결막염이라고 해서 눈도 네.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가장 의심되는 거는 심장병 아니면 이 기도가 좀 좁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좀 이런 기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살이 쪄 있다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살은 안 쪄 있어 보이고요. 네. 가습기 되게 중요해요. 가습기요? 네, 사람이랑 똑같이 네 이런 약물 처방이랑 가습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기침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령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사실 건강검진 사람이랑 똑같이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행동학적으로는 강아지들도 치매에 걸려요. 네, 저희 첫 아이도 치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했다고 너무 그냥 집에만 있기보다는 네.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냄새도 맡고 바람도 맡고 오히려 집 안에 있는 것보단 그렇죠. 집 밖에 나가서 좀 공기도 쐬고 네. 냄새도 맡고 이런 게 훨씬 더 좋군요. 네. 자극을 주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네, 고스톱 맞아요. 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밖에 나가서 오히려 소리도 듣고 약간의 스트레스도 좀 받고 해야지만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아까 덕배처럼 1인 가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요즘 점점 많아지는데 네. 혼자 아이를 둘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가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고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저는 라디오보다는 차라리 이런 백색소음이라고 하죠. 네. 빗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걸 틀어주고 나가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푹 쉬고 있을 때 조금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소리를 틀어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외부 소음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혼자 있을 때 소리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잘 쉬고 있는데도 가끔 좀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면 엄마 왔나? 아빠 왔나? 이러면서 다시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서 잘 쉬고 있다가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라디오처럼 막 이렇게 사람 소리 나오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도 이런 파도 소리,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백색 소음을 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강연과 상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된 세상이를 보고 있자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반려동물을 이해해야겠죠.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새로운 우주를 만나게 됩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는 더 큰 세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